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내 감정,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는, 자,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되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습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의미로도 보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고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려고 할 때에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노래하며 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우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오베드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올해가 종교교육 500주년, 종교교육 500주년을 맞는 2017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를 뭐로 정했습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왜 종교교육자들은 500년 전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를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교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을 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은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미.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온 자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북문으로 들어오는 자는요 다시 유턴해서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그대로 직선으로 남문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시 유턴하지 말고 직선으로 북문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질서를 위해서 북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돌아가지 말고 직진해서 남문으로 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도 직진하여 북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은사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도 뭐가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하죠. 가정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질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예배자에 대한 자세, 태도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요 사람을 보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저를 보러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콰이어 찬양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든 초점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직진 하나님께만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북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시 북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남쪽
남문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도 다시 유턴하지 말고 북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던 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북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북문으로 갑니다. 남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남문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등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등을 돌리면은 오해를 받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싫은 거야?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어? 혹시 나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등 돌리고 잘 바엔 차라리 들어오지나 마. 여러분, 한 이불을 쓰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등을 돌리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자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절대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우리가 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늘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을 묵상하다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온갖 염려만 하다 돌아갑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댓글까지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스톱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축도도 끝나기 전에 총알처럼 뛰쳐나갑니다. 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빨리 나가는 순서대로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서로 안 나가시려고 날릴 거예요 아마. 예. 또 보게 되면요 안내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앉아있으면요 정말 편하고요 관망하기가 참 좋습니다. 지각하는 사람 다 볼 수 있고 뒤에 앉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앞자리로 나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자, 여기서 군주는 왕을 말하죠.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일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그리고 나갈 때도 일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니까 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은요 짐이고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특별한 자리에 앉아있다가 특별하게 나오지 말고 일반 백성들과 섞여서 함께 나오고 그리고 함께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요? 예배의 정신은 평등과 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장, 회장, 장군,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계급도 신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급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뭐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평신도. 여러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효과적인 확장을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일치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신분이 높아지면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돈이 좀 모아지면 돈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뭐 격이 안 맞다나요? 언제부터 격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고쳐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가보게 되면 여러분, 특별하게 자리가 많이, 특별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사가 와도 회중석에 있다가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서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또 다른 교회 가보게 되면 당회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회석. 장로님들만 특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검사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한 사람들만 앉아서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해준과 함께 있다가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나갈 때는 해준과 함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정신은 뭐죠? 평등과 일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예배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배를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 드린다라고 하는 이 드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춰 나 여호와께 드리고. 예, 계속적으로 드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제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머릿결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왜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하고 분노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이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재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림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 여러분 나의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보다 뭔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순서가 틀리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드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드림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는 것입니다. 드림이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드림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자,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혈을 지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제사함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자신의 염려와 걱정에도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지위와 사회적 신분, 계급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평등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